조금 편한 자세로 아빠 다리를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슈즈를 디자인했습니다. 우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여쭤봤었던 게 있었잖아요.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지 스케치를 하면서 막 혼자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저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영상을 촬영을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 난 이런 샌들을 신고 싶어 같이 소재를 고르고 왜 내가 이 컬러가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경직되지도 않고 엄청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영상 편집을 하면서 엄청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번 촬영에서는 제가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정도 보여드릴 수 있고 왜 이런 인스피레이션이 시작됐는지 왜 이런 컬러들을 셀렉하고 싶은지에 대한 스토리로 풀어내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다. 이번 나의 여름은 내가 디자인을 해서도 있지만 얘네들이다. 그리고 사실 제가 패션 디자이너였지 슈즈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데니랑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부자재들 그리고 원단들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건 TMI지만 제가 회사에서 바이어로서 담당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디벨롭 해나갈지에 대한 플랜을 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타이밍이 제가 풋웨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액세서리, 백, 슈즈, 라운지웨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맡은 카테고리랑 제가 바이오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분야가 똑같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오피셜 계정에서 보면요. 5일 동안 프리오더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내고왕 수준으로 아주 열심히 내고를 했고 이번에는 판매 매출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수동 수제화 슬리퍼의 이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셨으면 해서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 아주 많이 낮은 금액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오더 때 많은 오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컬러들에 대해서 브랜드랑 먼저 무드보드를 잡은 다음에 저희가 진행해보고 싶은 스와치들을 이렇게 수배를 해서 어떤 컬러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셀렉을 하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저번 시즌부터 보테가 베네타에서 되게 예쁜 크림 컬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크림 컬러에 많이 꽂혀있는 상태인데 똑같은 레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컬러는 진짜 똑같은 색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로 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런 크리미한 컬러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크림빛 도는 아이들 그리고 얘는 제가 원픽으로 꼽은 버터 컬러 밝은 아이들은 플랫폼 슈즈, 기본적인 슈즈에 포인트 컬러로 쓰고 싶어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메인은 얘네들이 아니라 지오 슈즈기는 해요. 얘가 뭐냐면 작업지 시설하는 애예요. 전반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포메이션을 쓰는 그런 문서?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오늘은 2021년 스프링 서머 샌들을 디자인을 할 건데요. 디자인이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무드에 슈즈를 만들지 무드보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디테일을 가져갈지에 대한 상의를 끝낸 뒤에 프로토타입 샘플을 뽑기 전에 작업지 시설을 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스와치 샘플들 중에 저는 이번에 조금 시크하면서도 레트로한 무드의 분위기가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슈즈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메인 슈즈는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디자인에 아주 딱 어울릴 것 같은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느껴지는 그런 팽치입니다. 그리고 달마시안 패턴을 유독 좀 유심히 보고 있기는 해요. 어더 컬러로 좀 포인트 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같이 구색을 하고 싶어가지고 달마시안 팽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런 크로커다일 패턴이 있는 소가죽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택감도 되게 시원한데 크로커다일 패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엣지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등 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우선은 스케치를 들어갈 겁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강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확하게 어떤 실루엣으로 잡아가고 싶은지 실루엣을 만들어 가는 거죠. 좀 이 앞에 토 부분이 엣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굴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거지. 이렇게 발등이 들어가고 앞은 뾰족하니까 뒤는 살짝 굴려줄까봐요. 여기도 조금 볼륨이 느껴지게. 이게 또 콜라보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브랜드에서 시즌에 맞는 그 테마가 있을 거잖아요. 그 테마를 함께 버무려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콜라보는. 그래서 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릴렉스하고 캄한 무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원하는 좀 시크함과 캐주얼함이 공존하는 그런 슈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림 그리니까 재밌다. 어쨌든 이렇게 도식화를 그리는 첫 과정이 이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처음에 이렇게 도식화 그릴 때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만들 거예요. 얘는 이렇게 송치로 사용을 할 건데 발등 부분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댄이 이번 시즌에 좀 주력으로 두고 있는 디자인 테마 자체가 볼륨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볼륨감을 어디다가 넣을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에 충전재를 넣을까봐요. 살짝 도톰하게. 조금 이런 식으로 스펀지감 있게. 그리고 여기는 칼처럼 시크하게 잡을 거예요. 칠한 다음에 기림에. 그리고 이쪽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충전재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를 충전재로 넣는다는 코멘트를 쓸 겁니다. 한 15mm 정도 도톰한 그런 스펀지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A원단, B원단 다르게 들어갈 건데 여기는 송치, 이런 송치나 와니가 발등에 이렇게 들어가 줄 거고 그리고 이 토 부분에는 그냥 일반 솔리드 레더를 쓸 거예요. 왜냐면 발가락에 이 송치가 닿으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굽스펙인데 굽스펙은 이미 정했어요. 어느 정도 앞굽이 너무 두꺼우면 걸어 다닐 때 힘들어서 살짝 굴림을 줌과 동시에 뒷굽과 대비되게 좀 더 낮게 이렇게 작업을 할 거라서 33mm로 들어갈 거고 뒷굽 쪽에서는 그래도 키가 커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뒤는 65mm 정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 흙은 블랙이고
합성은 합성피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바닥 부분에는 어쨌든 여름에 더운 날 걸어 다니는데 발에 땀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가 리얼 레더면은 조금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하게 신으셨으면 해서 합성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이 플랫폼 부분을 제가 엄청 신경을 썼는데 이 부분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걸어 다닐 때 통굽이라는 것 자체가 발의 단면이 땅에 닿는 그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도 이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너무 무거운 걸 사용해도 발목 자체에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을 삘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계단을 내려가거나 경사진 곳을 내려갈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았는데 또 비싸더라고요. 좋은 소재는. 그래도 뭐 그 아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지시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얘네를 펜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서 한국으로 보낼 거예요.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빌런이 사온 보드카 스매시. 얘는 사실 마티니 잔인데 뭐 어때요? 예쁜 잔에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 되지?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 디자인하는 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얘네들이 작업지시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샘플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작업지시서와 아주 똑같죠? 그쵸? 똑같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디가 하나 오면은 그 위에다가 다른 컬러들을 올려보면서 어더 컬러도 조금 결정해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컬러들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키포인트로 뒀던 거는 레트로함이었고 바디는 플랫폼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된 슈즈입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본 샘플이 나오기까지 진짜 3월부터 지금까지 회사 끝나고 바로 디자인하고 바로 리서치하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막 카톡 확인해서 브랜드 측이랑 막 미팅 시작하고 출근하면서 카톡으로 막 미팅하고 엄청 진짜 빠듯한 시간을 보냈어요. 짠! 지오 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감성을 담은 아이예요. 정말 내 스타일. 그냥 말 그대로 내 옷장이 꼭 있을 것 같은 내 신발장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 Oh, and I wouldn't change the way you got me jumping through hoops. All the wishes in the world and I wish for you. I feel like I'm dying. Oh, and I found heaven in your eyes. Tell me it's all mine, holding on too tight. You're like a neon sign in a starless night, showing up so bright. Can't get over how you talk to me, like I'm all you ever gone. Colors that I've never seen. I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 되게 쑥스럽지만 이렇게 제가 만든 슈즈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내가 디자인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할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그리워하던 디자인 일을 계속 손에 잡을 수 있게 돼서 엄청 기뻤었어요. 그리고 된 고음에서 주문을 할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문을 할때 옆에 코멘트를 할수 있는 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등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발볼도 일반적으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작을 요청할 때 저만을 위해서 발볼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발등을 조금 더 키워달라라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딱 그렇게 해서 오니까 정말 발등이 그렇게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소통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스토리텔링 알려드릴 테니까요. 당분간 다음 콜라보가 있기 전까지는 패션 바이어 출퇴근 브이로그를 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진짜 그만 말할게요. 지오 슈즈를 구매해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진짜 갈게요. 출퇴근 브이로그로 다시 올게요.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